경기도 동두천시에서도 지역의 장애인들이 한데 모여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대표적인 가을 여행지 하면 떠오르는 춘천 남이섬을 찾은 건데요. 버스를 타고 배를 타고 도착한 숲속에서의 힐링타임. 정운선 기자와 떠나보시죠. 지난 8일 동두천 장애인 총연합회에서는 가을 문화 탐방을 진행했습니다. 이른 아침 장애인과 봉사자 총 160명이 시민회관 광장에 모였습니다. 시 관계자들의 환송을 받으며 떠나는 여행은 신나고 더욱 설렙니다. 우리 장애인 총연합회에서 아름다운 남이섬으로 오늘 소풍을 가는데요. 비가 오늘 걱정을 했는데 오늘 날씨도 쾌청하고 친구들이 아마 오늘 여행하는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동천시 장애인들의 행복한 동천시 우리 함께 갑니다. 화이팅! 이번 탐방지는 남이섬입니다. 모두 함께 모여 기념사진 촬영하기도 쉽지 않은 그들. 활동 지원사들의 손길이 꼭 필요합니다. 활동 지원사들은 그들을 무장애의 환경으로 만들어줍니다. 마을이 익어가는 남이섬에 우리 회원님들과 같이 소풍을 나와서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그 나들이를 원한다라는 이제 조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는 그 기간도 상당히 즐거웠지만 오늘도 이렇게 넓은 곳에 와서 자연을 느끼고 서로 웃음을 나누고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나들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이게 전통으로 이어지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을 맞는 남이섬 가로수길. 회원들은 그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동하며 걷습니다. 숲속에서 천천히 조금 걷다가 한참을 쉬어가도 좋기만 한가 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와보니까 나무도 있고 풍경도 좋고 다 좋아요. 공기가 맛있는 게 좋고 이래요. 회원들은 활동 지원사들과 짝이 되어 자유롭게 자연이 준 선물 속에서 즐깁니다. 옛날 장터의 국밥집을 연상케 하는 곳에서의 고급진 점심 식사.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보내는 시간.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보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외출조차 생각할 수도 없는 회원들에게는 남이섬에서의 이 하루가 더없이 행복한 시간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지난 11일 의정부시의 재래시장, 제1시장입니다. 중앙부대에서는 기념행사가 한창입니다. 이날은 의정부 제1시장이 70주년 되는 날입니다. 제1시장이 1954년도 10월 11일 날 설립된 후 오늘의 날이 70주년 되는 뜻깊은 행사 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에 70주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라도 80년, 90년, 100년이 되는 그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상인과 고객 또 의정부 시민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우리의 전통시장을 이어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가 번영회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 시장을 찾는 시민들을 맞습니다. 시장의 변천 모습을 사진으로 전시, 어린이들의 그림으로 손님을 맞이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특별히 의정부 소상공인 모임인 명재회와 신우신협 투손모어 봉사회가 시민들을 위한 점심 한 끼를 준비해 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뜻밖의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의정부 제1시장 70주년 개장 축하 기념으로 짜장면 나눔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의정부 제1시장이 더욱더 번창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점심은 정성껏 준비한 자장면 한 그릇입니다. 시민들을 반기는 회원들의 즐거운 모습이 시민들을 기분 좋게 합니다. 전국 전통시장의 선두를 이끌어가고 있는 70년 역사의 의정부 제1시장. 지역사회 경제를 살려가는 시민의 힘이 그곳에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